2024년 1월 23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어제 22일 텍사스주가 설치한 남부 국경의 철조망을 절단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공화당 후보 경선의 분수령이 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오늘 23일 진행됩니다. 아이폰을 도난당한 경우 사용자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애플이 도입했습니다. 북텍사스 어린이들 사이에 독감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어제 22일 텍사스주가 설치한 남부 국경의 철조망을 절단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경에 설치된 철조망이 국경 순찰대의 임무 수행을 방해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대법관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텍사스주는 불법 이주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최전방 인력이 이민법에 따라 일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철조망이 미국 영토로 이미 들어온 이주민들에 대한 국경순찰대 접근을 막는다고 비판했고 국경순찰대가 철조망 일부를 절단하자 텍사스주는 국경순찰대가 주재산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후보 경선의 분수령이 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오늘 23일 진행됩니다. 이번 뉴햄프셔 경선은 후보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양자 대결 구도로 판이 짜여진 이후 처음 치러지는 것입니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체제로 일찌감치 굳어지면서 조기 후보 확정으로 이어지느냐, 트럼프 헤일리의 양자 구도로 의미 있는 경쟁이 상당 기간 지속되느냐를 가를 일전으로 평가됩니다. 아이폰을 도난당한 경우 사용자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애플이 도입했습니다. 애플은 어제 22일 아이폰 운영체제 iOS 17.3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는 암호가 타인에게 노출된 뒤 아이폰을 도난당하더라도 제3자가 중요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기능입니다. 이번에 배포된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은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 등 생체 인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훔친 아이폰의 결제 정보로 온라인 구매를 하거나 기기를 새로 설정하는 경우 지문을 스캔하거나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해야 합니다. 북텍사스 어린이들 사이에 독감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칠드런스 헬스는 지난주 어린이 독감 환자가 크게 급증했다고 밝히며 독감 시스템 전반에 걸쳐 407명 이상의 어린이 독감 환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그전주보다 무려 40%나 상승한 셈입니다. 칠드런스 헬스는 또 올해 독감 예방 접종률이 평년보다 약 5%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면서 적어도 1월 말까지 호흡기 질환 사례가 계속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갈등이 23일 진전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속 1년여 만에 풀려납니다. 캐나다가 주택난 의료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대량의 쓰레기가 생겨나면서 일본 정부가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23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였습니다.